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입니다.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토론의 기회를 없어도 이러한 다수결의 권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했습니다. 물론 토론 없이 단 17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종결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출범 이후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었습니다. 국민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일부러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 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입법자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도 해도 된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답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서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겁니다.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간에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이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에 맞는 키를 10분 활용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의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멈출 수 있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판 청구인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일부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고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5월 9일에 공포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이므로 위헌입니다. 첫째,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인 4월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검수완박법에 반대한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이 안 되면 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가니 검수완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이 법은 검찰 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설마 했지만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는 정말 보름 남짓 만에 국회를 통과해서 현실화되었습니다.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했고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입니다. 둘째,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의회 민주주의는 단순히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수결의 원리는 의사 형성 과정에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치는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론과 설득이 배제된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입법 과정은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앞서고 이러한 다수결의 권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서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2년 4월 7일 민주당원이었다가 탈당해서 민주당의 우호적인 표결이 기대되던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냈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구성에 대비해서 여야 3대 3 구도를 4대 2 구도로 바꾼 겁니다. 이는 법안의 강행 처리 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 구성을 앞두고 양향자 의원이 개정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자 갑자기 민주당 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곧바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되는 희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로지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되기 위한 목적의 계획적인 탈당이고 사실상 본인 스스로 이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복당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조차 아무런 토론 없이 종결됐습니다. 4월 26일 23시 37분경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토론 기회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상 토론을 할 수 없으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아무런 토론 없이 단 17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종결해버렸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서 법안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된 것입니다. 제1당 소속의 위원수와 그 밖의 위원수가 같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도 다수당의 수적 우세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절차는 아무런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요식 행위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소위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무력화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소수 의견에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제적위원회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함부로 종료시키지 못하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1당은 헌정사의 유례 없이 오직 무제한 토론을 일일 제한 토론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일 국회로 회기를 극단적으로 나눠서 개회와 폐회를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과거 구제역 파동 당시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와 같은 특별한 경우 여야의 합의로 회기를 일일로 정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이번과 같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일일 국회로 쪼개서 다수결의 원칙을 극단적으로 훼손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직 이 법안만을 억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단 7일 동안 3회의 국회 본회의가 개회되고 폐회되었습니다. 게다가 본회의 상정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던 중 본회의 원안과 무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제95조 5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회의에서 갑자기 수정안이 표결되어 처리된 경위가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누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언급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출범 이후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었습니다. 국민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셋째, 이 법률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서 위헌입니다. 헌법상 검사의 소추 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이 법은 황운하 의원이 공공연히 밝혔듯이 검찰 수사의 증발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확인되듯이 일부 범죄의 수사가 증발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최근 변호사 설문조사 결과 73.5%가 수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인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일부러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 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함으로써 고발을 통해서나마 비로소 범죄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고발을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를 알려온 공익제보자들이 꿈꾸던 정의의 실현도 더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직자의 비리를 고발해서 경찰이 잘못해서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보안수사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이 법으로 인해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공익제보 사건의 피해자들 뿐인 것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안수사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하여 검찰에서 보안수사하면서 2차 피해가 발견되더라도 피해자는 다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 지연으로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주, 보복범죄 등이 따를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 보복범죄는 수사기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법률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고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취재하는 기자와 기사를 쓰는 기자를 분리해서 취재한 기자가 기사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기소를 거부하는 수사검사를 배제하고 당직검사를 시켜서 기소한 사례와 같이 검찰의 지휘부가 수사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퇴행적인 부작용도 초래될 것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번 청구가 검사의 이익 보호 때문이라는 거짓 프레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유원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같이 장애인, 아동,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쓴 재심 피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변호해온 변호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형사 변호사들이 절실하게 나서는 이유 그리고 전국의 형사부 평검사들이 절실하게 나서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국민들께서 입을 피해가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도 해도 된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답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서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겁니다.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간에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이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에 맞는 키를 10분 활용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의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멈출 수 있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